사람이 또좀 차이가 살짝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마카드로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나무에 이어서 조금 이제 가을 잎이 가득한 단풍이 가득 든 나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똑같은 스케치를 드로잉 용지, 이거는 드로잉 용지고요. 여기는 마카 용지입니다. 약간 색감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번지는 정도의 느낌도 조금씩 달라서 그냥 두개 같이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번에 초록잎 할 때처럼 일단 밝은색 먼저 넉넉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용지는 조금 두툼해서 조금 얼룩 아닌 얼룩이 더 생기기도 하는데요. 종이가 머금고 있는 양도 있어서 색감의 느낌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마카 용지에서 그려봅니다. 종이가 얇기 때문에 사실 더 마카가 이렇게 쑥쑥 잘 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얼룩이 지는 느낌도 조금 덜 하고요. 지금은 밝은 색으로 밑색을 넣는 정도여서 외곽에 톡톡 찍는 것 같이 해두시고, 그다음에 넓은 공간, 넓은 면을 이용하셔서 빛받는 쪽에 밝은 잎들을 충분히 채색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카 용지들이 특별히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여기 뒤에가 이렇게 자국이 났지만 여기까지 배기지 않습니다. 드로잉 용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물론 고여서 자국이 남지만 아래에 있는 종이까지 강력하게 물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연필로 살짝 스케치를 해두었습니다. 연필선이 비교적 가려지지 않고요. 이제 그 스케치하는 잘 지워지는 색연필들로 그려두었는데요. 연한 색 같은 경우에는 마카가 좀 지나가도 연필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그릴 부분들 그리고 크게 어두워지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만 스케치를 좀 약하게 해두었습니다. 외곽에 이렇게 툭툭 끊어서 팁을 돌리면서 외곽 모양을 잡아두고요. 얘도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막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은 마카 용지가 사실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색감이나 조금 오히려 얼룩이 생기는 부분들이 재미있어서 드로잉 용지도 또 나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색감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물론 종이의 색감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연물로 그릴 때 또는 그냥 풍경을 하실 때에는 조금 이런 꼭 마카지 아니어도 드로잉 용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외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번지는 것 때문에 또는 쑥쑥 잉크를 잘 빨아들이고 또 좋은 발색 때문에 스테화지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테화지, 뭐 켄트지 등등도 활용을 하시는데 종이가 주는 느낌이 얘도 참 크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조금 스케치를 진하게 해두어서요.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좀 밝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처음 채색을 딱 했을 때 얼룩이 조금 더 심해 보이고요. 마르면서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조금 한번 마르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진하게 하시고 싶은 부분들,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들에 한 번씩 더 터치가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입니다. 여기 살짝만 어두워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초록 나무 할 때처럼 밝고 진하고 어두운 정도, 뭐요 색감도 괜찮고 요 색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두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진한 색으로 어두워지는 부분, 나뭇가지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빛이 이쪽에서 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니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빛이 떨어지는 걸로. 그러면 왼쪽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넣고요. 작은 터치들도 필요하니까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색연필 작업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 이제 다양한 드로잉 재료들, 건식 재료들로 뭐 연필도 쓰고 마카도 해보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또 마무리가 되고 색감을 시원시원하게 보니까 이거 자꾸 색연필에 또 조금 요즘에는 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던져 두고요. 밝은 부분에도 아주 색이 없으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리시면서 조금 터치를 얇게 찍어서 들어와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는 부분에 색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넣어 두었습니다. 드로잉 용지가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진한 색깔을 쓰기 전에 밑에 가지를 들어 오려고 합니다. 얇은 쪽으로 해서 이거 안 열려요. 왜 안 되지? 미리 스케치해둔 부분 중심으로 해서 그려주시고요. 조금 진하게 색들을 채울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좀 덜 튀고 생뚱맞은 느낌도 조금 줄여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잔가지가 많아지면 밑에의 그 메인 밑가지들이 오히려 밑,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밑줄기? 나무 몸통? 이더 굵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그리셨다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더 통통하게 한 번씩 그려주셔야 좋습니다. 아주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들어올 거니까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고서 좀 진해지는 부분에다가 더 이렇게 터치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풍경이어도 약간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려놓은 밝은 색깔 위로 지나가셔도 좋고 어두운 색 밑으로 들어가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많은 색감이 있고 이제 터치를 좀더 익숙하게 사용해 보시는 거 이런 거에 목적을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시는
정도 확인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는 정도. 여기서는 이제 가지의 굵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덜 번지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펜을 세워서 들고 그리면 이렇게 얇은 선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조금만 시간이 지체가 돼도 이게 이제 훅 번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져나가는 부분이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두툼하게 그려지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해두고요. 이제 중간 톤으로 이제 진짜 실제로 가지가 들어간 부분에 조금 붉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실수록 좀더 어둠이 커지셔도 괜찮습니다. 이 밑이 더 어둡고 윗부분에 가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넓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워두셨던 공간 중에서 아, 여기는 조금 더 밝은 색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한번더 밝은 노란색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나무의 윗부분으로 가실수록 좀 진하고 큰 터치들을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터치를 연습해 보시는 데에 목표를 두고서 찍어 보세요. 꾹 한번 눌러 보시기도 하고 약간 세워서 그려 보시기도 하고요. 이쪽과 왼쪽과 마찬가지로 좀 밑에 어두워지는 부분에 더큰 터치, 그다음에 겹쳐서 칠하면서 진해지는 것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또 조금 색감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한번더 겹치면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가을 풍경이어서요. 밑에 사용하시는 초록색들도 조금 더 채도가 낮은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색으로 사용을 하셔야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파리가 자잘하게 작은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 위쪽에 빛 받는 쪽에서 조금 하이라이트 남겨두시고, 밑에 쪽을 조금 더 빡빡하게, 진하게 사용을 해봅니다.
나뭇잎들의 작은 잎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톡톡 찍으면서 나오는 작은 터치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려놓고 나신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에다가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찍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너무 똑같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치를 다르게 해서 그려주시고 밑에 브라운 색깔을 같이 쓰셔도 좋고요. 여기에는 조금 더 단풍이 있는 잎이어서 색감을 살짝 바꿔서 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도 다 만나도 좋고 어디는 흰색으로 살짝 피워놓으셔도 좋고요. 여기 밑에 더 진해지는 부분에 브라운을 섞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아주 티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살짝 색감을 진하게 해주고 이빨이 터치 정도를 넣을 수가 있어서 너무 진한 색감을 하면 이질적인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색감입니다. 약간 그린 느낌도 있고 갈색의 느낌도 있는 색으로 채워줍니다. 어두워지는 부분에 또 조금 진하게 사용해 볼게요. 여기 이제 길이고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살짝 있는 키가 작은 식물들에도 그린 색을 넣어줍니다. 끝에 뭐 여기처럼 이렇게 톡톡 찍어서 다양하게 해보셔도 좋고요. 그냥 뒷배경이니까 그냥 쭉 넓은 면을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채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색 간판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파란색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무늬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색감을 넣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은 이렇게 쫙 긋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리셔서 미리 나가는 선을 이렇게 어떻게 갈지 종이에 닿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시면 쭉 그어보시면 좋습니다. 긋다가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갈 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아니다 그럼 살짝 끊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정도 조금 띄어져 있는 것들은 크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요. 직선은 특히나 뭔가 약간 손이 좀 어색하시더라도 요 종이를 돌리면서 그려주셔야 좋습니다. 안내 표지판이어서 굉장히 튀는 색감으로 이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파란색은 두 종이에서 상당히 색감 차이가 꽤 있네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가로등 같은 부분도 그려볼게요.
가로등에서 빛 받는 부분에는 흰색으로 좀 남겨두시고요. 중간 톤 어두운 데부터 해서 채색. 그래서 흰 공간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리셔가지고 쭉 그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지는 부분은 한번더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로수들도 있고 스풀 배경도 있고 이렇게 한데요. 좀 어두운 색감을 선택하셔도 좋고, 여기서 이제 요두 개의 나무들 뭐 여기 색감을 좀더 강조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조금 밝은 파스텔 톤 계열들 색들로 채색을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베이지색이어서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조금 더 진한 걸로 가볼까요? 뒤에 어차피 숲이 이어지면서 계속 배경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쫙 직선보다 뭔가 나무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곡선을 그리시고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뭐 여기 뒤에까지 이어지니까요. 조금 딸려서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구름 그리실 때처럼 굴곡이 있게 해두시고 그 안쪽을 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사용을 해보세요. 조금 이제 부드러운 그린 색깔로 요색이 조금 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이제 뒤편에 있는 가로수들 느낌. 요 정도만 그려볼까요? 얼마큼 하실지 살짝 정해보시고, 작게 시작하셨다가 점점 커지는 선들로. 그다음에 끝마무리는 터치들 살짝 해주시고요. 여기도 같이 해볼게요. 나무 할때 사용했던 갈색으로 회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기 밑에 이제 보도블럭처럼 있는 바닥 부분들을 표현해 줍니다. 또 윗부분이 조금 진한 색이 들어와야 또 안정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해주고 바닥을 한번 쭉 그어서 한 번에 쭉 이어지셔서
바닥 느낌을 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개의 종이에다가 같이 그려봤는데요. 색감이 또좀 차이가 살짝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요 마카용지에서 좀 부드럽고 예쁘게 나오는 색도 있고 조금 진해지면서 오히려 또 재미있는 느낌을 주는 색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드로잉용지에서 더 많이 이렇게 확 풀어지면서 번지는 느낌이 있고요. 마카용지에서 아주 부드럽게 싹싹싹 칠해지는 또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더 맞는 종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카 드로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